남은 시간 2시간 6분. 반갑습니다. 울루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9시간 동안 차를 타고 드디어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나트랑으로 여행을 갑니다. 맨날 비행기만 타고 다녔지 차 타고는 처음 가보네요. 커피 사서 나트랑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아, 공사 이거 갔다 왔으면 끝나야 되는데 9시간 동안 타고 갈 차량입니다. 요거 타고 나트랑으로 이동합니다. 선글라스 오, 살아있는데. 야, 이사가냐 씨. 야, 근데 9시간 동안 어떻게 타겠나. 잠은 좀 잤냐? 어. 린 안녕. 린 앞에 앉을 거야? 안녕. 앞에 앉을 거야? 너 편한 데 앉아. 됐어? 이거 줘. 이거 아메리카노하고 린. 자, 출발. 출발. 베트남 와서 처음으로 톨게이트 가보지, 고속도로 가보지. 표 주는 거야? 어? 또 표도 일반 종이가 아니네? 표를 처음 받아보니까 표를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몰라. 야, 이제부터 지금 시간 9시 30분. 이제 9시간의 대장정이 시작이다. 스포츠 모드. 아, 그러지 마. 그냥 안전하게 가자. 야, 그래도 네 차 사고 처음이지? 신났네, 이 새끼. 아, 역시. 안전하게 낮차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쌀국수 한 그릇 하고 나도 퍼. 이거 쌀국수가 왜 고기가 이렇게 줘? 아, 소고기를 다져준 거라고? 아, 맛있게 먹어야겠네. 이게 오늘 우리 점심이잖아. 아침 겸 점심. 제가 베트남 처음 왔을 때 뭐라도 베트남에 관련된 뭐라도 하나 알고 있어야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쌀국수 기술을 배웠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바보라고 해야 되나? 그때 300만원 정도를 주고 쌀국수 기술을 배웠었죠. 지금 생각하면 뭐 또 하나의 경험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냄새가 여기 되게 좋다. 아, 이건 그러니까 이거 먹으러 올 걸 그랬네. 아, 아쉽네. 괜히 또 면 먹었네. 아, 나 짠자이. 아니야, 15,000동, 만동, 12,000동, 15,000동이야. 만동이네. 요 작은 게 만동이고. 우린이가 아니고 이거 우리 너 깜내 시켰냐? 15,000동. 짭짱콩. 짠자이 어디 있어? 짠자이. 우리 만이 15,000동? 야, 근데 컵 살 돈만 15,000동 줘야 될 것 같은데. 와. 야, 이거 봐. 이게 근데
표현이 안 된다. 15,000동. 750원. 패션 프루트. 야, 단아는 눈탱이 보통 눈탱이가 아니구만. 와, 보이시나요? 얼음이다. 아, 근데 얼음이 이 컵의 절반 이상이 들어갑니다. 아, 절반. 열매 하나 들어갔지, 여기에? 아니야, 열매 세 개. 아, 열매 세 개나 들어갔어? 와. 잘 먹겠습니다. 이제 6시간 40분 남았습니다. 네. 6시간 40분 동안 또 계속 고고고! 4시간 30분 정도 오고 있는데, 아, 뭐, 막상 그냥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오기에는 괜찮은데, 아, 노면이 너무 울퉁불퉁해서 차를 탔음에도 엉덩이가 아프네요. 이제 여러분, 절반 왔습니다. 절반. 예.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키년을 도착을 하면 화장실을 가서 또 키년 동네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드네요. 키년이야? 키년이야? 여기가 키년인 거야? 오른쪽은 바다고. 잘 해놨다, 동네 분위기. 낮장 다낭같이, 그지? U자형으로 딱 이렇게 바다가 있다. 완전 낮장 같은데, 여기 느낌이? 일단 여기서 1박 하자. 왜? 아니, 한 바퀴 둘러보면 좋지. 야, 그냥 여기는 저녁되고 이러면 되게 좋겠다. 괜찮네. 분위기도 좋고. 풀만 엄청 크게 있네. 풀만 호텔이야? 와, 키년입니다, 여러분. 키년. 5시간 반 동안. 근데 난 뭐 그렇게 올해 좀 지금부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괜찮았어. 나도 생각보다 괜찮아. 5시간 30분 정도 달려가지고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키년이라는 데를 왔는데 낮장을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키년에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동네가 너무 괜찮은데? 내가 다낭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것처럼? 너무 조용하네. 조용하기도 조용하고. 날씨도 너무 좋네요. 키년 도착해서 키년이라는 데를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염병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아니었는데 그 한국에서 허니문 신혼여행지로 이 키논이라는 곳을 좀 많이 띄우려고 예전에 좀 이렇게 막 프로모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니까 일단 리조트들이 되게 좋은 게 많고, 그리고 일단 동네 도시 분위기 자체가 좀 한산한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산에 둘러싸여 있고 바다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도시적으로 이렇게 허니문 여행객들이나 조금 이제 상류층들 여행객들을 타겟으로 여행 상품들을 많이 만들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키년이라는 도시 자체가. 와서 직접 보니까 다낭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다낭보다는 다낭이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좀 한산한 다낭의 느낌이 드는 그런 도시네요. 남은 시간 2시간 6분. 2시간 6분이면은 지금 시간 4시 20분, 6시 20분쯤 되면 도착을 할 것 같은데, 야, 7시간을 타고 왔네요. 그래도 진짜 느낌적인 느낌은 한국 시골 같은데, 오토바이 되게 많고 한 번씩 이 사회주의 국기가 있다라는 거. 되게 진짜 우리나라 시골 같지 않아요? 여기? 여기 오토바이 타고 가면 이쁘긴 하겠다. 여기 이런 거 보고 가면. 근데 엄청 덥겠지, 이쁜 걸 떠나서. 선글라스를 벗으면 눈이 빨갛게 충혈이 돼서 2시간 자고 나왔거든요? 또 새벽에 유튜브 또 편집하고 화장실이 가고 싶습니다. 기사님이 세워주질 않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바퀴에 힐 한 두 번 크게 먹고 나서부터 지금 도로가 노면이 되게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긴 해도 막 움푹 파여 있는 곳들은 없었는데, 키년 딱 지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가 계속 노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 두 번 크게 움푹 파인, 거기 싱홀이라고 얘기하나? 거기 한번 크게 바퀴가, 오른쪽 바퀴가
두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펑크 안 난 것만 해도 제가 봐서 다행입니다. 진짜 다음부터는 절대 다낭 밖으로 차를 가지고 나올 일이 없답니다. 네. 아, 어쨌든 오긴 왔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에 좀 태워주세요.